안녕하세요. 반가음식연구소 김경미입니다. 한국의 전통음식을 배우고 연구하며 학교 및 국내의 기관에서 가르쳐온 지 벌써 40년이 되었습니다. 이번에 김경미의 반가음식 이야기가 출간된 기념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을 찾아뵈려고 합니다. 전통의 훌륭한 우리 음식을 더 많이 알리고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오니 관심을 갖고 구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한국 음식을 만들 때 기본이 되는 양념의 손질법, 채소 및 버섯류의 손질법, 또 써는 법, 그다음에 고명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잘 보고 따라해 보세요. 한국 음식을 조리하는 데 든든한 기본이 되어 줄 것입니다. 한국 음식의 기본 재료 대파는 채를 썰 때 흰 부분을 5cm 정도로 자르고 심을 빼고 결대로 채를 썰면 고르고 예쁘게 썰어집니다. 남은 속 부분은 다질 때 사용하면 됩니다. 파를 다질 때에도 우선 채를 곱게 썰어 다지면 모래알처럼 잘 다져지니 재료에 잘 스며들고 얌전한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초록색 잎부분은 어슷 썰어서 찌개나 국, 육수를 낼 때 사용합니다. 마늘은 뿌리 부분을 제거하고 편으로 먼저 썰고 편을 또 채 썰어서 음식에 맞게 적절히 사용합니다. 다진 마늘 역시 모래알처럼 곱게 다지거나 커터기를 이용해야 재료에 잘 스며들고 음식이 깔끔합니다. 생강은 이렇게 점이거나 채 썰어서도 이용하지만 즙을 쓸 때에는 칼등으로 이기듯이 썰어 즙이 나오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 짜면 쉽게 적은 양의 생강즙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생강즙은 칼로 다지는 것보다 으깨는 것이 즙을 짜내기 쉽습니다. 무의 썰기는 정육면체로 써는 깍둑 썰기가 있고 5cm 길이로 무를 썰어 결 방향으로 얇게 점인 후 가늘게 써는 채썰기가 있습니다. 채를 썰 때 이렇게 칼의 각도를 바깥으로 약간 기울이면 썬 재료가 넘어오지 않아서 편하답니다. 나박썰기는 가로 세로 2 내지 2.5cm, 두께는 2, 3mm 정도로 써는 것을 말합니다. 당근도 채를 썰 때에는 길이를 5cm 크기로 자른 후 결대로 얇게 썰고 칼을 바깥으로 약간 기울여서 채를 썰면 역시 쉽게 썰 수 있습니다. 이건 신설로나 전골, 겨자채 등에 사용하는 골패 쪽 썰기입니다. 오이는 깨끗이 씻어 돌기를 다듬고 채를 썰 때에는 5cm로 잘라서 돌려깎기를 합니다. 씨 부분 가까이 돌려깎은 후 결대로 채를 썰면 됩니다. 그리고 동글 썰기, 어슷 썰기, 골패 쪽 썰기 등을 다양하게 여러 음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양파는 우선 반을 가른 후 필요한 길이로 양 끝부분을 잘라낸 후 결대로 채를 썹니다.
볶음에 쓰이는 양파슬기는 이렇게 켜를 나누어서 필요한 크기로 썰면 일정한 크기의 양파 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피망은 반을 가른 후 씨 부분을 제거하고 필요한 길이로 양끝을 잘라내고 채를 썰거나 울퉁불퉁한 모양을 그대로 살리려면 가로로 채를 썰면 됩니다.